27쪽입니다. 해로운 마음들 12가지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해로운 마음의 가장 강력한 뿌리이고 원인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를 통해서 해로운 마음을 분류하고 있다. 아비담마에 따르면 탐욕과 성냄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그들은 한 찰나의 마음에 같이 존재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므로 탐욕을 주요한 뿌리로 가지는 마음들은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8가지를 들고 있다. 성냄을 주요한 뿌리로 가지는 마음들은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2가지를 들고 있다. 세 번째 해로운 뿌리인 어리석음은 모든 해로운 마음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과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어리석음도 뿌리로 작용한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이나 성냄과 함께 하지 않고 어리석음만이 함께 일어나는 유형의 마음들도 있다. 이런 마음들은 두 가지인데 이것을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도표, 우리가 보라니까 도표 저 1.2쪽 그 한번 봅시다. 자, 132쪽입니다. 그거 보면은 해로운 마음들에서 12가지를 들고 있죠. 방금 읽은 것이 요 도표에 그대로 다 나온 도표를 잘 보시면 그죠?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로운 마음들은 전체가 12가지를 했죠. 도표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8가지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9번부터 10번까지 2가지고요.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은 11부터 12번까지 2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다시피죠. 우리 요거는 또 다음에 우리 심소법 할 때 또 나옵니다만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그 심소법 안에 중요한 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탐욕과 어리석음. 됐죠? 그 다음에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에는 또 뭡니까? 중요한 뿌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냄과 어리석음. 됐죠? 자,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에는 당연히 어리석음 하나만이 그죠? 그 뿌리로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죠? 이제 어떤 마음들과 어떤 것과 결합되어 가는 걸 볼 때 그죠? 우리는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그죠? 그래서 느낌 결합 자극 일어났죠, 그죠? 이거를 우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의 이렇게 하는 거죠. 한자로 적어 놓으시면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감정적인 측면, 느낌은 감정적인 측면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 그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사견이 있냐 없냐는 것은 지의 마음입니다. 의는 우리 의지할 때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느낌에다가 요 결합하는 데다가 지, 그럼 자극에다가 의 이렇게 하면 다음에 한번 음미해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쁨이 있는 경우와 사견이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를 첫 번째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은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도 있는 경우를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2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쁨은 있는데 그죠? 그 뭐 사견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극이 없는 경우 이거를 3번 뭡니까?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라 봅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전부 예,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에는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8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정의 혹은 정지의입니다. 그러면 이해 삼성이 되죠. 예, 그렇게 하니까 8가지가 됩니다. 자,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불만족, 우리 성낸다는 것은 불만족, 그죠? 정신적, 고통, 이게 따르겠죠? 그죠? 거기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의가 깔려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하고 나눕니다. 자,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은 뭡니까? 자, 의심이 있는 경우와 들뜸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전체를 뭡니까? 1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것이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됐죠? 왜 해필이면 이래하지? 예, 그거는 안 통합니다. 왜냐, 그죠? 이거는 불교입니다. 옛날 부처님이나 옛날 큰 스님들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한테 적응시켜 보면, 아, 이 분류가 얼마나 그죠? 예, 타당한 분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보편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분류는 지정의와 요새 그런 게죠. 서양 철학에서도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심성을 나눌 때 지정의로 나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죠? 인간의 심성을 분류할 때 지정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가 너무나 합리적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요렇게 하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기쁨이 함께 하고, 여기서 기쁨은 뭐라 그랬습니까?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 즐거움. 거기입니다. 거기 131쪽입니다. 예, 요렇게 하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33쪽입니다. 평온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느낌이 듬듬한 느낌. 이 표현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 느낌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는 경은 대기설법이죠. 느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시기도 했고, 대부분 세 가지 느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섯 가지로 분류한 경우도 있고, 뭐 38가지 이렇게 분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주로 느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느낌 뭡니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맞죠? 그건 다 인정하시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예. 기본적인 두 가지고, 그 하나 하면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담마는 고유성질을 갖고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느낌은 일어나는, 그죠? 장소에 따라서 또 자세하게 분류가 됩니다. 괴로운 느낌도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있고, 순수한 정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이 있죠. 그렇죠? 어머, 나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해 드릴까요? 응? 응? 이러면 뭡니까? 맞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죠? 그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맞죠? 자,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남편 생각하면 좀, 그죠? 아, 이거 비율을 들은 게 이상한 데인데,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완전 구분이 되죠? 즐거운 느낌도 그렇죠?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뭡니까? 예?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그죠? 몸을 사기를 쓰다듬어 주면, 그죠?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이죠? 그렇죠? 집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생각하면, 자녀를 생각하면, 기쁨이 오죠? 그게 뭡니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자, 그러면, 그죠? 그래서 느낌도 일어나는 토대를 갖고 보면 뭡니까?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고,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이 네 가지에 다 안 속하는 것도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는, 아비담마에서는 평온의 느낌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평온은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아비담마에서 느낌에서 평온은,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듬듬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에서는 주로 느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 나누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렇게만 나누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하면 되겠죠. 실제로 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이 일어나는 그저 토대를 가지고 더 세분해서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다 안 속하는 것을 평온의 느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평온이 함께하고 되죠. 133쪽입니다. 여기서 평온은 여기 설명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느낌입니까? 예, 정신적으로 듬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젤루입니다. 여기서 평온은 다섯 가지 느낌 가운데 하나이다. 니까야에서 느낌은 일반적으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셋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비담마에서는 육체적 즐거운,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 그래서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고통을 우리 책에서는 기쁨, 불만족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평온의 다섯 가지 느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상유다니까 기능 상유다에도 예, 뭐 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그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로는 빨리 삼장에 나타나는 우빼가 평온의 의미를 열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 요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은 우리 뭡니까? 기쁨과 평온, 됐죠? 다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경과 결합된, 그죠? 자, 134쪽입니다. 그릇된 견해, 즉 사견은 어떤 것에 대해 잘못된 확신이나 믿음이나 견해를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과 함께한다. 견해는 집착을 강화시켜서 마음에게 논리적 정당화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견해 그 자체가 생겨나면서부터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릇된 견해는 모두 네 가지 마음과 연결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 그렇게 우리가 뭐 충분히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영예가 나타났습니다. 영예가 나타나면은 기쁨이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나고 뭡니까? 예, 영예를 한번 보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자기가 그죠?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삿된 견해죠. 예? 영예를 보면은 천상 견해. 영예 보면은 예, 돈 100만 원이 땅에서 푹 솟아난다. 됐죠? 그죠? 완전 삿된 견해죠. 그죠? 이게 삿된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영예를 봐도 이런 삿된 견해 없이 그냥 기쁨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나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기는 있고 없고, 그럼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갖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을 구분하는 세 번째 원칙은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진 상카라가 여기서 아비담마의 특유한 뜻으로 자극하는, 고무하는, 야기시키는의 뜻으로나 방편을 적용하는 등의 뜻으로 쓰인다. 청정도로는 여기서 자극이란 스스로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 생긴 이전의 노력에 대한 동의요. 자, 이처럼 이 자극은 남에 의해서 야기될 수도 있고 자신 안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자극하는 수단은 몸이나 말일 수도 있고 순전히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자가 육체적 수단으로 나를 자극한다면 그 자극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 수단이 남의 명령이나 설득에 의한 경우라면 그것은 말에 의한 것이다. 내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색을 통하거나 결심에 의해서 어떤 유형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 자극은 정신적인 것이다. 자극은 해로운 마음이나 유익한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극이나 권유가 없이 저절로 일어난 마음을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라 하고 자극이나 권유로 일어난 마음을 자극받은 마음이라 한다.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들 가운데 네 가지는 자극받지 않은 것이고 네 가지는 자극받은 마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부탁하다 선생님은 그 밑에 여덟 가지 보기를 듭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확 이해가 됩니다. 1번. 저 청진도론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져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이거는 그랬던 견해죠. 그죠? 감각적 쾌락에 빠진다고 해서, 내가 뭐, 나는 오히려 뭐 참선이 더 잘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바로 해탈해버린다. 뭐. 그죠? 완전히 삿된 견해죠. 그래서 좀, 저 같으면 이렇게 보기를 들어서, 부탁호사 선생님은 점잖은 분입니다. 요 정도 보기로 들으세요. 그건 뭡니까? 이응에 보면은 열반을 바로 실현해버린다. 이거 완전히 삿된 견해죠.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빠져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는 그릇된 견해를 앞세워 기쁘고 만족해진 본성이 예리한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거나 또는 저속한 향연을 즐기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때 첫 번째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첫 번째 해로운 마음이 뭡니까? 기쁨이 있고 삿된 견해가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감수성이 둔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이것을 행할 때 두 번째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는 자극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있는 경우가 자극이 없는 것보다 미약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자극은 내 안의 자극일 수도 있고 남이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자극하는 방법도 몸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 말로 자극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무로 식을 수도 있고 이렇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뷰를 들었잖아요. 그죠? 영예가 나타났습니다. 영예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탐욕의 뿌리, 뭡니까? 기쁨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예를 보면 해탈 열반을 바로 얻어버린다. 이건 삿된 견해가 있죠? 그럼 영예가 나타나는데 누가 뭐죠? 막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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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탐욕을 이렇게라. 와, 이래 안 해도 뭡니까? 이게 보면 이래 대피죠? 1번 마음입니다.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됐죠? 근데 저 어떤 자, 그죠? 또, 좀 이쁘긴 한데, 그죠?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걸 똑같이 뭡니까?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뭡니까? 예? 저 사람을 보면, 그죠? 열반을 얻어버린다. 그런 것도 일어났고. 그 다음 뭡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뭐 좀 쭈글쭈글쭈글해요. 그걸 하고 있는데 뭐 옆에서 뭡니까? 친구가 뭘 합니까? 예? 예?
1975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진, 막 자극을 주니까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진, 이렇게 보니까 와, 그럼 이건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자극이 있는 경우가 더 걸어보면, 강도로 보면 더 미약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극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카페도 올렸는데 잘못 옮긴 거 아니냐고 그러놨더라고요. 영어로도 prompted라고 옮겼어요. 딱 정확한 한글 표현입니다. 예, 그죠? 자극이 있고 없고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그 자극은 밖에서 올 수 있고 내 안에서도 올 수 있겠죠? 뭐가 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참선하기, 정진하기 싫어 쭉 했어요. 그죠? 예? 참선하기 싫어 쭉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제 같은 경우죠. 번역하기 싫어 쭉 했어요. 오늘 하루는 그죠? 단홍땡이 치고 잠도 실근 자부리고 있잖아. 그죠? 예. 좀죠? 그래 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갖고 좀,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홍홍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강무가, 너희 원인이 뭐냐? 응? 네가 왜 이 좋은 데서, 제주도 이 좋은 데서, 예? 이렇게, 예? 예? 정성으로 만들어갖고 서울에서 아시아나로 응? 맨날 택배 보내주는 그 맛있는, 예? 내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아니, 정말 맛있는 겁니다. 네? 그걸 왜 보내주느냐? 네가 그거를 먹고 번역을 안 한다면 네가 인간이냐? 이런 자극이 생기죠. 그렇죠, 그죠?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어, 그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해서 정신 차려 열심히 번역합니다. 유익한 마음 일어나죠, 그죠? 이 자극은 그러니까 밖에 올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남이 뭡니까? 그죠? 네, 제, 그죠? 애들 있잖아요. 히프로 탁 뜨는, 야, 잘한다, 잘한다. 탁탁탁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말로서죠? 와, 이쁘다, 이쁘다. 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뭡니까? 애들이 붕 뜨갖고, 그죠? 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앞에 설명이 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극 받은, 안 받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극 없이 일어난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극이 없어도 제가 번역을 잘 한다. 이러면 그러면 뭡니까? 오히려 더 강한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나태해지려고 그럴 때, 이래 하면, 그죠? 그거 하는 것이 유익한 마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해로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극이 없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 거는, 아, 이거는 그죠?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자극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그죠? 7, 8까지 그 보기를 다 드러났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8가지 해로운 마음, 뭡니까?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38번입니다. 그럼 이제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불만족이 함께하고 적의와 결합된, 이것도 요까지는 같고요. 자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요걸 나눕니다. 자,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불만족한 느낌과 함께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불만족한 느낌, 정신적 괴로움과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성을 빡 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건 괴로운 거죠. 뭐, 괴로우니까 또 성을 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적의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죠? 자, 그 뭡니까? 또한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은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과 같지 않아서 사견과 함께 일어나지는 않는다. 물론 사견이 성냄의 동기가 되겠지만, 아비담매에 의하면은 한 찰나의 마음에서 사견은 성냄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다.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앞 찰나의 마음에서 사견이 함께하고 그 다음 찰나의 마음에서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불만족인 정신적 괴로운 느낌입니다. 저 139쪽 있잖아요. 적의와 결합된 거기서부터 위로 넷째 줄. 그러므로 불만족, 즉 정신적 괴로운 느낌은 항상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의와 결합된 했습니다. 탐욕의 뿌리박은 마음이 탐욕과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은 성냄과 동의인 적의와 함께한다.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죠? 예, 그렇게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예, 그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분류를 합니다. 140쪽. 저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이렇게 불만족과 적의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성냄의 뿌리박은 마음의 특징이며 이것은 자극이 있거나 자극이 없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 보기를 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성이 나서 즉각적인 적의로 살인을 한다. 와, 그렇게 항상 자극 없이 일어난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그죠? 남이 자극을 안 줘도 뭡니까? 예, 해로운 짓을 그대로 빡 해버립니다. 성냄이 일어나서 적의와 함께해서 살인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이 나지만 시간을 두고 음모를 꾸며 살인을 한다. 그죠? 이거는 어떤 안의 자극이죠. 그죠? 밖에서는 자극은 뭡니까? 네 아버지 원수. 에? 우리 꼭 연속극이나
옛날 그 영화 보면 나오죠, 그죠? 옆에서 그죠? 네 아버지 원수다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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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갖고 자극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 됐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자극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해로운 마음, 욕계 마음을 설명할 때 이 자극을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모멘텀 뭐라 그럽니까? 동기라 그래야 되나? 그거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죠?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죠? 무슨 뭐 외적인 그걸 갖고 했느냐, 뭐. 안 그러면 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냐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도 아비담마에서도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즉 자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예,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느낌은 어리석은 마음이니까 느낌은 덤덤한 느낌이겠죠, 그죠? 예, 즐거운 느낌, 그죠? 괴로운 느낌이 아니고 덤덤한 느낌, 즉 평온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1쪽에 보면은 평온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심과 결합된 경우가 있고 들뜸과 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들뜸은 사실은 있잖아요. 모든 해로운 마음에 다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특히 들뜸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그죠? 예, 그때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기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쪽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도 뭡니까? 여기에는, 그죠? 어리석음의 뿌리박은 마음에서는 뭡니까? 자극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죠,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143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입니다. 그러나 레디 사이도는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이 두 마음은 예외 없이 자극받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 두 마음은 그 고유 성질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어떤 선동이나 방편에 의해서 일어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항상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자극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예,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은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 12가지. 어떻게 나누냐? 탐진치라는 세 가지 뿌리로 나누었다. 예, 탐욕은 8가지로, 성냄은 2가지로,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것은 또 2가지로. 그럼 왜 탐욕의 뿌리 박은 것은 해필은 더 많으냐? 뭐 저는 뭐, 우리 상식적으로. 욕계에 사니까. 그죠? 우리는 탐욕이 성냄이 있는 것보다 훨씬 미묘하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훨씬 미묘한 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지정의 측면에서 8가지로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봅니다.